엄마 사랑해요. 이언니 뭐 주거니 받거니 아이고 아주 그냥 부부간의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집 며느리 짠띠엘 씨는요 귀여운 애교는 기본이고 이렇게 요리 솜씨가 만점이라네요. 엄마 어때요? 엄마 아빠 요리 잘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최근에 고부 애정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아가는 안 갖고 싶어? 너무 딱딱하지 마. 그 일부러 안 오는 건 아니지? 지금 애기 있으면 짠이 공부 못해요. 아이부터 나야지. 자꾸 내가 들면 들어서 자꾸 어려워져. 아, 애기.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해요. 울었어요. 빨리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시어머니가 무척 부담스러운 며느리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은 자고로 시댁은 멀수록 좋고 가깝고도 먼 사이가 고부라 했거늘 이 집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엄마 가요. 됐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무섭게 아침부터 실과 바늘처럼 착 붙어서 고부가 함께 모닝데이트합니다. 시장 둘러보고서도 누가 사이좋기로 소문난 고부 아니랄까봐 아우 팔짱 끼고 다니셔. 이거 간보디도 있었네. 아 간보디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 이름 뭐예요 한국은? 엄마. 이거 양메리. 양메리? 캄보디 거기 비슷해요. 캄보디 거기 비슷해요.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지 2년 차의 새댁은요 신기한 거 두성입니다. 이거 한국이 왜 작은 거 팔아요? 그 뭐 영양이 있나 봐. 사람 몸에 좋은가 봐. 나오고 있어 요즘. 제가 시장 올미는 재밌어요. 재밌어.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네. 근데 이때 김 여사 눈길이 반짝 뜨이는 곳. 여기는 아가용품 파는 곳이네. 예쁘다. 예뻐요. 요런 입힐 수 있는 아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짠 필요 없어요, 엄마. 응?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네. 아가 필요 없어? 아니, 지금 애기 없으면 네. 그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지만은 네? 나중에 아가가 생기니까 또 요런 것도 한번 아, 요렇게 그것도 이또 공부야. 공부요? 공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들어가긴 하는데요.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이런 것도 이쁘다. 앙증맞은 아기 용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입니다. 지금 애기 하나 있으면 엄청 사랑을 받을 텐데. 그지? 근데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고 뱃속에 아이가 없는 며느리는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옷 입힐 아가 하나 엄마한테 탁 안겨주면은 엄마가 이런 옷을 딱 사줄게. 딱 사줄게. 왜 언제? 몰라요. 여자. 귀엽다. 가요. 귀엽다. 이제 가자. 요즘 따라 부쩍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손주 타령이 심해진 김여사.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갈수록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고부 사이가 도통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어를 배우는데 여념이 없는 며느리 짠띠엘 씨.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3번 다문화센터에서 공부를 해요. 3년 동안 제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5단계 중에 벌써 4단계 이수 중인데요. 국적 취득에 도움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공부 있으면은 친구도 만나고 그 한국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대화하고 선생님도 많이 가르쳐주고 재미있습니다. 그간의 결혼 이민자 가정 나들이 기행문에 응모해서 영예 최우수상 수상했고요.
토탈공예 2급 지도사 과정도 당당히 이수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수업이 끝나도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공부하랴 살림하랴 굳이 힘들 텐데 이번 달부터 식당 주방일도 시작했대요. 이거 한 번 찍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자고. 근데 이렇게 공부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요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말도 많이 배워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캄보디아에서 교육대학을 나온 며느리는요, 이렇게나 하고 싶은 게 많답니다. 다 이루려면 부지런히 해야죠. 그날 저녁에 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남편이 퇴근했어요. 잘 하셨어요. 식당에는? 잘 했어요. 결혼 2년차 신혼답게 진한 포옹으로 인사하고 아이고 달달하다. 근데 오늘 저녁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큰형님 댁에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한대요. 모처럼 식구들이 다 둘러앉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철러나는 진수성찬 중에 며느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대요. 시간에 만들어준 건데. 소고기요? 캄보디아식 소고기 육포 같은 거예요. 좋아요? 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환영의 뜻으로 한번 해줬는데 고향 음식이라 그런지 잘 먹는 모습 기억해서 이번에 또 해줬대요. 흔히 딸에 이어서 아들 나오면 왜 200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김여사는 큰 며느리한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자연히 2세 계획 얘기를 흘렀는데요. 아기는 언제 가질 건지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오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1년 됐다. 뭐 그 급해 지금 다. 순식간에 냉랭해진 저녁 식사 시간. 한 채 양보도 없이 팽팽한 분위기죠. 그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아이를 하나 빨리 낳았으면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아기 있으면 자니 공부 못해요. 그리고 한국말도 많이 안 배웠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 애기 있으면 잘 안 그르쳐 주셔서 그래서 일도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지 아가는 안 갖고 싶어? 애기 있으면 또 좋습니다. 그런데 애기 지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일부러 안 오는 건 아니지? 너무 딱딱하지 마. 영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하실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생각에 달라요. 나중에 제가 한국말 잘하면은 제가 스스로 아기를 가르쳐 싶어요. 아기는 좀 똑똑해요. 좋아요. 제가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자녀를 병원에 두고 간다고 사모니까 그때는 한번 사온 적이 있습니다. 소상하고 하니까 울더라고 한번. 그때 진짜 미안했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죠. 임신 중에 엄마가 공부를 하고 공부에 머리를 쓰고 이러면은 그 태아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오후 모처럼 부부가 한가롭게 달콤한 휴일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 얼굴이 아닌 휴대폰만 보네요. 짠 뭐예요? 요리 공부해요. 요리 공부해요. 네. 아 그렇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구나. 마산 장금이 짠뜨리의 지 솜씨가 기대돼요. 캄보디 사람이 많이 좋아해요. 록라미. 네. 외국 사람이 또 좋아요. 이름도 생소한 캄보디아 음식 록락은요. 일단 소스를 이용해서 양념을 만들고 고기를 재서 익혀내는데 우리나라 불고기하고 비슷해요. 고향에서 자주 해먹어서 남편한테 꼭 해주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 맛이 어떨까 모르겠네. 맛 어때요? 맛 좋아요.
엄마보다 요리 잘해요. 괜찮아요? 근데 말이죠, 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게 된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대요. 조용한 성격 탓에 38살 늦은 나이에도 짝이 없었던 성기 씨. 더 늦기 전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를 바랬던 어머님은 국제결혼을 권하셨고 기꺼이 캄보디아까지 동행해서 짠뜨리의 씨를 만났대요. 한편 김여사가 이렇게까지 아기를 빨리 낳기를 바라는 데는 속사정이 있는데요. 25살에 종갓집에 시집을 갔지만은 뜻밖의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대요. 아이가 있어야 아빠가 되어야만이 또 아빠로서의 책임감도 있는 거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열심히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그 새끼로 인해서 또 본인들의 그 생활도 더욱더 또 좀 윤택해지고 또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시각에 그런 시어머니의 속사정을 알리 없는 며느리를 외출했습니다. 2개월 전에 아이 낳은 친구 집인데요. 축하도 할 겸 조언도 구할 겸 찾아왔어요. 어머나, 아이 돌보는 솜씨가 서투른 탓에 귀엽고 아기가 울어. 엄마. 아유. 어머나, 근데 금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만드는 친구. 왠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까먹어봐. 1년 됐어요. 아기 있어요. 네. 작년에 사버렸다. 네, 있었어요. 제가 친구 두 사람이 아기 없어요. 애기도 받고 싶어요. 애기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요. 마이크맨 용거 정반짤. 그래서 용는 거 서민 로민 가득 받아야 해. 용니 거들. 도이크니 이제 안다. 이제 도이크니 반다. 그럼 반짤 단에. 비콘 가운 마는 배 대중 과거. 하이 뭐 용은 이제 어떤 단데. 하이 미장. เรียนกรมตนจอบภาษาก็สอใจให้ลุยก็เวออดดังจังទៅដល់ពេលមានកូនភ្លាមៗទៅវាដូចប្រវាប្រវាចំបើកូនបើមើលកូនសំដៅសម្រាប់ហែងហែងឆ្លងកាត់មុនខ្ញុំតែគិតមិនដែរអញ្ចឹងនិយាយហ៊ានសិនទៅបងស្អីហ៊ានទៅចោលចិត្តចោលឲ្យមែនឥឡូវដល់វគ្គមកឯងបួនឯងអឺហ៊ានហ្នឹងវគ្គទៀតចោលឲ្យឲ្យចូលសន្តិបានដល់អញ្ចឹងយើងអាចធ្វើការបាន준비 없이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공부며 일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조언. 며느리는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빨리 국적부터 취득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 여사님은 이런 며느리의 깊은 다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참 동안을 부엌에 서서 뭔가 또 열심히 만드시네. 단기가 여자 몸이 그렇게 좋대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걸 좀 끓여가지고 그 우리 며느리 훔쳐보려고. 언제나 임신에 도움이 되는 반찬이나 한약, 때때로 이렇게 차까지 대령하느라고 바쁘니 아유, 내리 사랑이 참 대단해요. 아가를 깎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며느리도 그 정성을 알고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며느리 생각이 달라요. 네. 당기 기. 네. 저기 집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 그래서 이게 여자 몸에 굉장히 좋대요. 임신을 하고자 하는 네. 그 여자들한테는 좋은 거래요. 몸에 아주 좋은 거래요. 네. 화이팅. 네. 아래로 좀 주세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어. 네. 대답은 씩씩하게 했어도 당귀차 마실 엄두가 나지 않고요. 마음이 복잡해요.
남편도 역시 이런 아내를 곁에서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부담돼요? 네, 부담돼요. 뭐 어떻게 부담돼요? 엄마 항상 임신 아 그 양이 많이 줬어. 항상 줬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아니, 그냥 조금만 힘들어요. 자칫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말을 아끼는 며느리. 이봐요, 오빠인데. 이런 속 깊은 아내가 고마워서 꼭 안아줍니다. 답답해요. 속상해요. 지금은 애기 있으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많이 없어요. 나는 오직 자기 저들을 생각해서 하는 생각인데 걔네들은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한다면 화나지, 섭섭하지. 정말 아이를 안 갖고 싶은 건지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생기지 않으니까, 그 할 그 어떤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지 궁금하죠. 예. 그 마음, 진짜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싶네.